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드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드론이 무엇인가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스카이디어 2일 텐데요. 이 스카이디어 2는 뛰어난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비행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뿐만 아니고 비컨이라는 소형 조종기를 통해서 조종자가 따로 조종을 하지 않더라도 스카이디오가 비컨의 신호를 받아서 이 비컨을 트래킹하는 비행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이네요. 2015년에 이 스카이디오2처럼 소형 조종기를 따라다니는 트래킹하는 드론이, 심지어 방수 드론이, 그리고 촬영까지 해주는 드론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2015년에 반짝하고 붐을 일으켰던 드론, 그 이름도 아름다운 릴리 드론에 대한 영상입니다. 드론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릴리 드론은 일단은 펀딩 제품이었어요. 처음에 릴리 드론이라는 드론의 컨셉 영상이 나왔고, 사람들이 와, 뭐 이런 드론이 다 있어 하고 이제 펀딩을 했던 거죠. 과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릴리 드론이 출시가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릴리 드론에 대한 소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이 릴리라는 회사의 릴리 카메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드론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드론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던져서 이륙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지금도 이제 텔로나 비밥 드론, 아나피 이런 드론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근데 2015년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절벽에서도 던지고 뭐 다리에서도 던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던지죠. 1080p에 60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이 가능했다. 네, Full HD의 슬로우 모션 비디오가 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릴리 팔로우, 뭐 릴리 슬라이드, 릴리 리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따라오고 옆에서 따라오고 사람보다 앞에서 뒤로 가면서 촬영하는 이런 자동 촬영 기능도 있었고요. 뭐 손바닥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는지 이지 랜딩, 손바닥만 보여주면 랜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냥 드론을 물에다 던지면 이 드론이 방수여서 물에 떴다가 이륙을 하는 그런 영상도 보이고, 또이 조그만한 트래킹 디바이스가 있어서 이 디바이스를 트래킹하면서 지금 영상처럼 뭐 카약을 타거나 어떤 액티비티를 할때 내가 따로 조종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이제 스카이디오의 비컨이랑 똑같은 거죠. 다음에 뭐 루프 비행 뭐 이런 거 자동 촬영 기능이 있다. 다음에 이 트래킹 디바이스는 레코드가 가능하고, 뭐 셀렉트 릴리 샷, 릴리 샷을 선택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뭐 1200 메가 픽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런 스펙을 가진 게 릴리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만 봤을 때는 릴리 드론이 지금 출시가 돼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릴리 드론 5년 전, 6년 전에 펀딩을 했던 이 릴리 드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릴리 로버틱스라는 위키디피아에서 지금 찾았고요. 릴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드론 회사고 현재는 모타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모타 그룹이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히스토리 릴리 로보틱스는 2013년 버클리에서 UC 버클리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닝 앤 매뉴팩처링 제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제조하냐면 쿼드콥터 카메라 드론이죠. 그 프롭이 4개 달린 드론을 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UC 버클리 로보틱스 랩에서 함께 제조를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오브 릴리. 이 릴리 드론의 아이디어는 2013년 여름에 가족 여행에서 이 요세미트? 네, 이 요세미트라는 곳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엄마가 사진을 찍느라 엄마가 사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주니까 당연히 엄마는 사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드론으로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현재 드론의 사용 용도, 촬영용 드론의 사용 용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창립자들이 2014년 봄에 샤나 피셔, 에이브이 엔젤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50명 정도의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꽤 커졌나 확장을 했어요, 사업을.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발표를 합니다. 릴리 카메라가 드디어 2015년 5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거죠. 뭐 GPS 컴퓨터 뭐 그냥 좋은 거다 들어있어요. 좋은 거다 들어가서 막 웨어러블 트래킹 디바이스까지 들어가 있는 드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컴퍼니 리시브드 거의 추정하건대 66만 개의 프리오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릴리 드론이 6만 대가 선주문이 들어옵니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 밀리언 3,400만 달러가 프리세일로 벌어들이는 거죠. 3,400만 달러가 얼마죠? 와, 네. 현재 환율로 3,400만 달러면은 380억 정도 되네요. 릴리 카메라에 저 영상을 발표하고 6만 대 정도 프리오더가 들어왔고 이걸로 통해서 3,380억 정도의 수입을 얻은 거예요. 380억이 매출이 생긴 거죠. 이제 릴리 카메라가 해야 될 일은, 릴리 로보틱스가 해야 될 일은, 이 돈을 가지고 릴리 카메라를 생산해서 6만 명의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파운더들은 발표를 했어요. 2016년 2월에 발표를 했는데, 2016년 여름에 배송이 될 거다.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 프리오더, 사전 주문이 좀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이 됐네요. 2017년 1월 12일 날 릴리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To all their customer, 고객들한테 카메라가 could not be produced. 네. 릴리 카메라가 생산될 수 없다. 그리고 환불을 받을 거다라고 17년 1월 달에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2015년 5월 달에 돈을 넣고 한 1년 반 동안 이 돈이 묶여 있다가 지금 뭐 미뤄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습니다. 하다가 죄송합니다. 릴리 카메라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이런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컴퍼니가 클로즈드. 네. 컴퍼니 회사가 망한 거예요. 닫았어요. 그래서 같은 날이 샌프란시스코의 뭐 지방 검사? 네. 검사가 릴리 스타트업이 인텐셔널리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그러니까 스캠이다, 스캠. According to the law, 이 사람에 따르면 릴리 페이크드 데몬스트레이션 비디오, 이 데모 비디오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뭘로? Other manufacturer, 다른 드론으로 찍은 거를 릴리가 찍었다 이렇게 조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릴리가 아까 그 촬영된 영상이 사실은 릴리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고 인스파이어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JI 드론으로 찍어놓고 이게 릴리가 찍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데모 비디오를 냈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사기인 거죠. 없는 드론을 가지고
데모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드론을 가지고 찍고 와서 이거 릴리가 찍은 거야 해서 사람들한테 38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펀딩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내줄게 보내줄게 하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프로젝트를 닫아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7년 1월 말에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릴리 로보틱스 사무실을 갔네요. 이 페일로 그 회사의 실패에 대한 뭐 증거를 찾기 위해서 릴리 로보틱스 사무실을 갑니다. 17년 2월 27일 날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펀드 해주겠다, 환불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프리오더 사전 예약에 대한 건다 환불을 해줄 건데, 뱅크럽시 코트 어프로벌, 그 파산 승인이 필요하대요. 이 리펀드가 이루어지려면, 환불을 해주려면 파산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이 돈을 다 환불해 줄수 있으니까 우리 파산하겠다 이렇게 파산 신청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 3월 달에 뱅크럽시 코트에 어프로브 더 리펀드 이 환불 과정의 승인을 요청을 했고요. 17년 5월 30일 날 모타 그룹이라는 회사가 릴리의 브랜드 자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타 그룹은 다른 드론 브랜드랑 라인을 이미 갖고 있는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 모타 그룹이 릴리 넥스트 젠이라는 거를 17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릴리 드론은, 그러니까 릴리 프로젝트는 프리오더만 받아놓고 연기되다가 망해서 환불을 해주는데, 이 모타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 릴리라는 회사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릴리의 뭐 드론이나 이런 브랜드 이거를 가지고 온 거죠. 왜냐면은 뭐 6만 대가 들어올 정도면은 그만큼 좀 이슈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릴리 넥스트 젠이라는 드론을 만들게 됩니다. 릴리의 오리지널 상품,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릴리는 아까 보시던 것처럼 쿼드콥터였고요. 뭐 혼자서 날수 있고 방수고 폴리카보네이트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1.3kg, 그다음에 센서도 많고요. 자이로, 가속계, 지자계, GPS, 전방 카메라, 하방 카메라, 그다음에 1080p, 60프레임이 촬영이 가능했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트래커까지 있었다. 그래서 릴리 넥스트 젠은 same type of form factor, but the, 4K를 달고 나왔대요. 36분을 날수 있었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릴리가 20분 비행이 가능했는데, 지금이야 20분 비행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 2015년 그 당시에 20분이면은 굉장히 긴 비행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어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모타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만든 릴리 넥스트 젠입니다. 사실 릴리는 되게 귀여웠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겠네요. 릴리 넥스트 젠에 대한 비디오도 하나 보시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릴리 넥스트 젠도 뭐 릴리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그러면 릴리 넥스트 젠, 그러니까 릴리가 망했는데 모타그룹이라는 드론 회사가 인수해서 지금 잘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타그룹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고 홈페이지를 모두 닫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 모타그룹이 없어지고 나서 똑같은 멤버, 그러니까 모타그룹의 회사 경영진이 그대로 또 DBUS라는 드론바이어스라는 회사를 또 차렸다고 해요. 보면은 지금, 어떤 일련의 경영인들이 지금 또 그럴듯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돈을 쭉 벌고 없애버리고 다른 회사를 차리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릴리 드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유저분들 중에서도 릴리 드론에 펀딩을 해서 돈을 넣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릴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드론들이 새로 나오는 펀딩 드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드론들이 나올 때마다 뭐 호버캄이라도 그랬고요. 100% 믿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걸 남들보다 빠르게 좀 프리오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제품성이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하고 이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내 아이디어에 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회사를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세상이에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성공하기 쉬운 세상이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실패하기도 쉬운 세상이란 뜻입니다. 솔직히 이 방금 보셨던 릴리나 릴리 넥스트젠 비디오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파티하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막 이런 영상인데, 진짜로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은 솔직히 제가 저도 이걸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매빅 2 프로 한대 가지고 촬영 다 하고 드론이 나오는 거는 뭐 H36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만 원짜리 완구 드론 가지고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영상 좀 넣고 자막 몇개 넣으면은 마치 이 드론이 이런 걸다할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다 광고 기술이고 이미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으로 와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수용하면 안 되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돈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도 굉장히 뜨면서 여러 가지 코인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코인 중에 대다수가 스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성으로 그럴듯한 프로젝트, 그럴듯한 광고 영상, 그럴듯한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 이거 대박 날것 같아 해서 막 돈을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그냥 돈만 먹고 날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캠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릴리 드론을 예로 들었지만, 정말 어떤 분야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드론 중에 하나인 릴리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 릴리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 와, 뭐 이런 드론이 다 있어. 이거 사고 싶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했는데 돈 없어서 못 샀었어요, 저는. 네, 이때는 돈이 좀 없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릴리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좀 뒤져봤는데,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앞으로 다양한 드론 영상과 제가 또 인공지능 쪽을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과 뭐 로봇, 드론 이쪽에 관한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저 플라이 송쌤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